자, 이런 손잡이가 있는 물통, 홈통이나 물통을 묶을 때, 요 손잡이 자체만 묶는 매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고. 여기서 말뚝 매듭을 묶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뒤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끝을 빼고, 한 4, 50cm 빼고, 요 원줄을 타고 왼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요 밑으로 가가지고, 자기 줄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말뚝 매듭인데 영어로는 클로버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4, 50cm 뺐는데 이걸 넘겨가지고 요 원줄을 한 바퀴 돌아서 감싸고 와가지고 이렇게 옥매듭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버핸드 피니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는 방법 한 가지 있고, 일단 카탑. 그 다음에 요 손잡이랑 요하고 통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서 가운데로 걸치고, 요 로프를 올리고 나서, 요까지 올리고 나서 끝이 한 4, 50cm 남게 하고, 4, 50cm 남게 하고, 그 다음 이걸 놔두고, 이쪽에 줄을 가지고, 위에서 지금. 여기서 두 줄을 겹쳐가지고, 겠습니다. 두 줄을 겹쳐가지고, 한 5, 6cm 빼고, 요 끝줄을 가지고 요 가운데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두 줄을 다 감싸고 다시 요 원래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이 좀 헐렁하니까 요 내려온 줄을 가지고 당겨 가지고 이렇게 쪼고, 그다음 이쪽에도 올라온 줄을 가지고 이렇게 쪼아매는 서로 딱 물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요 끝을 가지고 이쪽에 옥매듭으로 마무리 한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원통으로 같이 감싸서 드니까 훨씬 더 튼튼합니다. 일단 카트. 그 다음에 이거를 금방 비슷한 방법으로 묶되 좀더 튼튼하게 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줄을 가지고 한 1m 50 정도로 빼고, 아까보다 훨씬 많이 빼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고 남는 줄이 한 1m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려가지고 이두 줄을 한 번만 꼬합니다. 끝을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꼬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요 가운데 틈이 생깁니다. 그대로 이렇게 틈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운데 정도 오고 나서 이렇게 쪼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교차가 되고, 여기도 교차가 돼가지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허벅지를 가지고 이쪽에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원줄을 가지고 역시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두 줄을 동시에 넣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 끝줄을 가지고 요 밑으로 와가지고 두 줄을 동시에 감싸고 다시 원래 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 올라온 줄을 가지고 당기고 이거 이렇게 한번 조이고, 그다음 이쪽에도 올라온 줄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로 이렇게 당깁니다. 그리고 남은 끝을 가지고 옥매듭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이게 있어가지고 옆으로도 잘안 가고 위에도 튼튼하고 이런 줄이 있습니다. 끝.